형님 그 올해 혹시 운동 몇년 차십니까? 아 지금 시작한 거야? 네 시작했어요. 아, 굉장히 자연스럽다. 네, 굉장히 역시 아 너무 아, 카메라 없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운동을 항상 이 기준이 아 그냥 부풀려서 말할 때 군대 때부터라고 하면 20년이라고 하죠. 와, 우리 20년. 그 20년을 이렇게 해오시면서 형님의 그 운동 루틴 프로그램에 들어갔던 운동도 있고 나왔던 운동도 막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운동 종목들이. 와 그치. 그쵸? 엄청 들어갔다 나왔다 했지. 그 중에서 이거는 내가 운동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절대 못 뺄 것 같다라는 운동 있죠? 있지. 그 운동으로 가지고 저희 빙고 게임을 한번 해봅시다. 3x3, 그러니까 3개에서 총 9개 빙고 할 거고 3빙고 할 겁니다. 3줄 빙고. 내 생각에 7개는 겹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노련하게 아, 저도 사실 운동을 좀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맞아. 처음엔 이런 운동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엔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고 그 생각이 나도 계속 바뀌는데 며칠 전에 나도 또 바뀌었어. 23년 7월에 마소노 어썸블리스의 페이보릿 그럼 빙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서로 베끼는 거 없어? 네. 딱 봐도 나랑 많이 다른 느낌이다. 하체충이라고 한 자체가 네. 게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내기를 할 거예요. 내기? 네. 어차피 빙고는 게임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게임이니까 그냥 하면 재미없지. 그래서 진 사람이 댓글을 다시는 분들한테 닭가슴살 쏘게 할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내가 닭가슴살 쏘면 되는 거야? 네, 그 오케이, 구독자. 오케이. 근데 그 구독자는 누구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아~ 가장 좋은 운동 한 가지를 적어주는데 그 이유를 적어야 돼요. 아, 그래서 그 한 명을 저희가 그냥 뽑는 거예요. 뽑아서 그 사람한테 닭감 선물하면 되는 거지? 제가 선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분은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좋아하는 운동 그 이유 그리고 이메일 주소까지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진 사람이 오늘 하는 겁니다. 자, 가위바위보. 오케이, 형님 먼저 하십시오. 스쿼트. 그러니까 먼저 삼삼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하하. 예. 당연히 너가 썼을 걸 알면서도 스쿼트를 첫 번째로 안 부른다는 거는 내가 응답할 수 없었어. 아, 멋있어. 뭔지 알지? 네. 게임에 지더라도 이 스쿼트라는 거를 네. 내가 안 부른다? 아, 내 스스로가 자존심 용납이 안 돼. 아. 그만큼 스쿼트는 설명이 필요 없지. 더 이상 뭐 여기 대한 설명이 필요할까? 아. 야, 정말 이런 끝인데? 요즘 형님이 스쿼트를 하실 때 좀 난 이렇게 좀 여기에 신경 써서 한다? 요즘에 느끼는 거는 중량은 조금 내려놓더라도 약간의 그냥 좀 더 고립식으로 해서 그냥 대퇴 4두에 더 많이 힘이 실리게끔 하는 스쿼트. 그래서 스탠스를 많이 바꿨어. 그냥 아예 그냥 11자로 많이 요즘에 스쿼트를 하고 있거든. 근데 이게 확실히 중량 치는 데는 나는 불리하죠. 불리한데 훨씬 멋지죠. 하체 운동이 재밌어지기 시작했어. 다시 11자 스쿼트 바꾸고 펌핑이 막 미친 듯이 그러니까 이것도 좀 주기화를 주고 하고 싶기는 해. 네. 그래서 아예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처음에 가장 힘이 있을 때 좀 11자 스쿼트를 좀 해서 그 감각을 가져가고 한 마지막에 2세트 정도는 그래도 원래 하던 스탠스로 해서 다시 중량 쳐서 또 한번 그냥 다뤄주고 그렇게 요즘 스쿼트를 해. 저도 사실 요즘에 가장 좀 제 머릿속에서 스쿼트의 포인트가 그 형님 말씀 언급하셨던 신장만사거든요. 꼭 좋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쓰는 스쿼트와 쓰지 않는 스쿼트를 좀 구분해서 저는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보시는 분들도 이 두 개를 구분지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스킬이 된다라고 하면 하체 운동이 굉장히 재밌어지죠. 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져. 그래서 제가 올해 사실 저도 하체가 약점이라서 하체를 정말 집중해서 키우고 있는데 스쿼트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안 들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 신장만사를 너무 많이 의존했던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건 이제 우리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거니까 맞아요. 진짜 그냥 다리 11자 놓고 어깨 넓이 11자부터 점점 좁히는 11자까지 해서 가져가면 확실히 이게 대퇴 오는 게 자극이 완전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스쿼트를 못해서 요걸 근데 저도 되게 좋다는 걸 알아서 그나마 그 V 스쿼트 같은데 딱 뛰면은 껴놓고서 할 수 있잖아요. 맞아, 거기서는 맞아. 무조건 11자 좁게 이렇게 맞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딥스. 딥스를 약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 뭐 일곱 가지에 대한 공통적인 거는 뭐 어떤 타겟 운동이라기보다는 뭐 좀 협응을 좀 쓰는 그런 운동이고 네. 사실은 딥스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뭐 이제 뭐 대흥군이나 이런 데 삼두나 이런 데 이제 발달이 있겠지만 이게 중량을 걸고 운동을 했을 때 운동 효과가 난 되게 좋다고 보거든. 그래서 이제 맨몸 딥스부터 해서 네. 예전에 이제 이 딥스에 꽂혀가지고
무조건 이제 중량 달고 한 딥스를 엄청 많이 했었어. 아. 그때 내가 느끼는 거는 이 정말 이 미는 힘이 되게 좋아졌다라고 아. 해야 되나? 순수 미는 힘. 그러니까 정말 그 미는 힘 자체가 되게 좋아져서 벤치프레스나 이런 거에도 나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하루는 이제 벤치프레스를 메인으로 가면 하루는 아예 딥스를 메인으로 첫 종목을 아. 시작을 했었어. 오. 그러니까 이제 이 플레이트를 걸고 하는데 100kg까지 되더라고. 와. 100kg는 진짜 어려운데. 그 맛을 한번 이제 알잖아? 네. 그러면 이제 아, 이 딥스가 왜 좋은지. 아. 그러니까 정말 약간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살아났을 때 맞아, 뭔가 맞아. 한 번씩 몸이 좋아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많이 느꼈었어. 아. 사실 딥스가 어렵기도 하고 뭐 초보자들은 어깨 부상이나 이런 맞아, 거에도 맞아.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긴 하지만 아, 딥스는 너무 좋은 운동이지.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뒤로 뭔가를 하는 동작을 잘 안 하거든. 그치, 거의 없지. 근데 딥스가 약간 이렇게 뒤로 가는 맞아, 동작이어서 맞아. 여기가 많이 늘어나는 좀 유일한 운동이랄까? 유일하지. 그래서 좀 어깨 유연성에 되게 많이 도움되는 운동이라서. 그래서 많이 다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요즘 사람들 체형적인 부분이 너무 다 전만이랑 라운숄더가 너무 심하니까 네. 그래서 약간 이걸 이제 늘려서 하는 이런 동작 하는 것도 다른 가슴 운동 할 때나 아니면 이런 거에도 난 복합적으로 도움이 엄청 많이 된다고 봐. 저는 딥스를 좀 중량으로 하다가 가슴이 찢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무조건 딥스는 천천히 약간 자극충이거든요. 저는 생각보다 오케이. 약간 좀 스트레칭하고 약간 네. 이런 어떤 측면이구나. 무조건 아래로 좀 최대한 내려갔다가 오케이. 천천히 여기서 이제 보통은 푹 올라오는데 전 여기서 첫 구간을 되게 좀 천천히 잡아서 꾹 짜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갔다가 올라오고 보통 이제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요거를 최대한 줄이려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딥스를 일부러 개수를 많이 안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개수가 막 20개 이러면은 제가 20개 채우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10개 딱 이렇게 해놓으면은 10개 안에 조져야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조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말했지만 이제 중량 딥스를 가져가고 무조건 마지막에는 막 30개씩 해. 아, 그죠. 그니까 마지막에는 맨몸으로 30개씩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말한 방법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작을 계속 통제하면서 네. 그냥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 몇 개 안에 끝내버려야지. 아, 이런 느낌. 오케이. 오버 헤드 프레스. 설마 OHP가 없나요? 아, 설마 OHP가 없다고? 없습니다. 말이 됩니까? 저는 그 없는 이유도 나중에 말해드릴게요. 아, 그래. 오케이. 네. 오케이. 알겠어. 네. 와. 제가 그걸 뺀 이유가 좀 있거든요. 아니, 난 진짜 약간 충격적이야. 아, 그래요? 어. 약간 좀 약간 그건가요? 약간 소름 돋았어요. 아, 소름 돋았어요? 아, 왜냐면 이게 아홉 가지잖아. 네. 아홉 가지에 OHP가 없다? 오. 저는 사레레가 있습니다. 와. 사레레. 잠깐만. 형님 오버헤드 프레스 넣고 전 안 넣거든요. 형님이 오버헤드 프레스 넣은 이유 제가 안 넣은 이유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안 넣은 아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나는 이제 뭐. 어깨 운동이라고 보진 않으니까. 맞아요. 어떤 미는 운동에 있어서의 그 협응을 엄청 많이 쓰는 이 OHP의 척도가 나는 되게 와닿았어. 아, 여기서 스트렝스가 내가 증가한다는 걸 느끼시는구나. 내가 증가한다는 게 난 그게 너무나 확실한 게 원RM을 110kg까지 들었거든. 와, 110kg까지 정말 괴물입니다. 괴물 진짜. 나는 이 운동이 너무 중요하고 내가 몸소 느낀 거지. 내 스트렝스가 되게 좋아지고 있구나.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느꼈어. 저는 사실 오버헤드 프레스를 뺐던 이유가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 저도 사실 오버헤드 프레스 1RM이 120kg거든요. 저도 나름 잘 쳐요 이걸. 와, 야, 근데 야. 근데 왜 근데 못 한다고 하는 거야? 왜 뺐냐면. 너 이렇게 하면 너 사람들이 되게 뭐라 그래. 그러니까 저는 무게를 들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면서 어깨에 자극이 온다는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뭔가 앞에 선피로를 엄청 많이 깔아놓고 하면 그치. 오는데 이걸 메뉴를 했을 때 안 오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뭔가 잘못한다. 내가 못하는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와, 근데 120kg. 그거는 이제 인클라인 프레스를 그래서 아무튼 오버헤드 프레스는 저한테 너무 어려운 운동이다. 아. 어깨 운동에 집어넣기도 애매하고 가슴 운동에 집어넣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밀기 운동은 어차피 딥스로 충분하니까. 그래서 사레레는 거구나. 맞습니다. 사실 이거 사레레보다 어깨를 뭔가 더 자극을 잘한다거나 하는 운동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이제 저는 또 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렇게 반동을 무조건 저는 사레레도 6kg 이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딱 한 4kg가 적당해요 사실. 4kg 딱 고정시켜놓고 여기서 이제 정적으로 엄청
들고 내리고를 하는데 내려갈 때도 절대 여기를 닫지 않아요. 여기 닿으면 이제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기 내려놓고 이렇게 사례를 하고 사실 각도는 예전에는 약간 좀 옆으로 서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완전 측면으로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무조건 편한 대로 하자. 편한 대로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요즘에 사례를 사실 되게 많이 해. 아 많이 하세요? 요즘에 되게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측면, 뭐 전면, 후면에 어떻게 자극을 주냐에 대한 문제고 사실은 팔을 옆으로 던지는 행위 자체가 우선시가 되면 오히려 어깨 자극이 안 오거든. 약간 난 좀 중량감 있게 하니까 나는 약간 업라이트로우를 좀 변형한 동작으로 해서 계속 자극을 줘.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세트 할 때 한 30개씩 하거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잡아놓고 그냥 업라이트로우로 걸어주는 거지, 중량만. 계속 걸어주는 운동을 해서 중량감은 좀 있게 해서 보통 몇 킬로 정도? 한 10에서 12. 그래서 10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팔 모양 바꿔놓고 드는 걸로 해서 중량은 걸어놓고 그래서 어깨를 계속 쓰는 거지 말 그대로. 쓰고 다 내려놓고 이제 4kg짜리 가벼운 걸로 영현이 가던 스타일로 끝내고 완전히 펴서 이렇게 자극이 잘 오는 거는 일단 가벼운 걸로 많이 하면 잘 오기는 하는데 그때 오는 펌핑감과 막 14, 15, 20kg로 중량을 걸어서 업라이트로를 변형해서 어깨에 자극을 줬을 때의 어깨에 오는 자극은 나는 완전 다르다고 봐. 확실히 고중량으로 걸어서 그 사레렐 변형된 동작을 했을 때는 나는 훨씬 그게 더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이건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여가지고 다음에 한번 경험해보러 오케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9가지라고 했으니까 네가 없을 만한 걸 일단 하나 해야 되잖아. 그치? 밥에 컬. 밥에 컬이 있어야지. 9가지에 밥에 컬이 없다고? 와, 이렇게 팔을 무시할 수 있나? 아, 좀 무시하긴 했네. 완전 무시한 거지. 와, 저도 그럼 형님 없는 거 하나. 이거 무조건 없거든, 형님. 노르딕 컬. 진짜 그거는 할 줄을 몰랐다. 아예 예상을 못했다. 바벨컬은 이게 안 넣을 수가 없었어. 왜냐면 딥스나 OHP나 벤치를 넣었으니까 이제 3두의 개입이 엄청 많으니까. 클 거라고 좀 보고 이두는 뭐 종류가 여러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뭐 이것도 또 이제 의견이 나잖아. 뭐 약간 스트렝스처럼 중량을 일단은 올려서 뭐 해준 상태에서 또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단두라는 장두의 타겟을 다 나눠가지고 분리해서 해야 된다.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나는 다 그냥 맞다고 보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많은 중량을 다룰 수 있는 게 첫 종목이 돼야 된다고 보지. 그러니까 바벨 컬도 그런 원리에서 그런 원리지. 일단은 뭐 덤벨도 있고 뭐 고립해서 하는 것도 있고 케이블도 있고 하지만 내가 순수하게 가장 많이 다룰 수 있는 종목이 팔 운동에서는 바벨 컬이잖아. 그래서 나는 바벨컬 선택을 했고 나도 이제 스트레스 막 훈련하고 할 때 바벨컬을 막 중량을 엄청 올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걸로도 막 ORM 아래로 진행하면서 막 하고 했는데 도움이 되기야 됐겠지. 근데 이제 이두의 자극이 오는 느낌이 별로 없더라고. 그쵸. 뭔지 알지? 하체로 달려가면서 되잖아. 그래서 좀 이것도 이제 뭐 완전히 허리를 세워서 뭐 이렇게 끌어올리는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사실 뒤쪽을 많이 좀 쓰는 거지. 등쪽을 반동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 올리는 방법의 훈련도 나는 일단 필요하다고 보고 말한 것처럼 완전히 팔꿈치 폈다가 완전히 그냥 순수한 그냥 이 동작 올리는 자체. 자 그다음에 약간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이두만 쓰는. 이거 두 가지 버전 해주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수축을 해주고 내려갈 때도 팔 다 피지 않고 잡아놓은 상태에서 정점에서 수축해주고 이렇게 되면 이두의 자극은 훨씬 더 잘 와. 근데 아무래도 상체를 들게 되면 하다 보면 이제 무조건 이제 그쵸. 몸을 많이 쓰니까 힙핀지 딱 이거죠. 그래서 진짜 그때 막 60kg짜리 할 때는 막 뒤에서부터 달려가서 들어. 그래서 나는 바벨컬이 정말 필요는 하다. 그러니까 많이는 안 해도 되는데 들어가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벨컬을 안 하고 있었는데 꼭 넣어서 하겠습니다. 근데 나도 이 운동 되게 싫어해 사실은. 아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거를 넣으면서 나도 열심히 할 거야. 알겠습니다. 노르디컬이 이제 사실 저는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 사실 안 해본 사람이 공감이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해보면은 이거 자극이 일단 너무 좋고 하고 나면은 진짜 햄스트링이 너무 강해진다는 게 느껴져서 꼭 하게 되는 운동이거든요. 나도 루틴에 있었어. 아 진짜요? 루틴에 있었고
했었어. 왜냐면 이게 이제 한창 노르디컬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NFL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은 진짜 저거를 부상 방지용으로도 진짜 많이 하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거를 해서 내가 느낀 게 어떤 게 나한테 도움이 됐냐면, 여러 가지 뭐 스쿼트나 데드나 이런 거 할 때 확실히 뒷다리에 뭔가 이렇게 좀 안정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아, 그쵸. 그런 것들을 난 좀 많이 느꼈어. 저는 노르디컬을 왜 좀 좋아하냐면 뒷다리가 완전 약점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뒷다리 운동을 하면 자극이 안 와요. 그러니까 느낌을 모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막 형님처럼 쫙쫙 온다 이 느낌은 안 나는데 저거 너무 자극이 세니까 자극을 몰라도 자극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르디컬 영상은 제가 열심히 만든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 자료로 이렇게 딱 쓰면 좋을 것 같고. 자, 잠깐만 전략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거 100% 없거든 너? 아, 네. 일단 내가 이겨야 되잖아요, 이 게임을. 네, 그쵸, 그쵸.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지금. 그리고 아, 이거 하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무조건. 아, 벌써 3민구가 되는 거 말 안 돼요? 안 되지만 오케이, 오케이. 내가 지금 전략적으로 하는 거니까. 네. 행잉 레그레이즈. 아, 없잖아. 없을 수밖에 없지. 아. 아니, 이거. 근데, 형님, 솔직히 말해서 그걸 고민했어요. 아, 고민했어? 네. 그걸 넣을까? 플랭크를 넣을까? 야, 나도. 정말 고민을 하다가. 야, 나는 이 두 개를 진짜 고민했어. 아, 근데 스쿼트 하면 되는데. 약간 이 생각으로 뺐거든요. 아, 고민을 했다는 게. 네. 나도 고민하다가 이거 했거든. 형님이 이제 왜 중요한지 좀 궁금해요, 사실. 아, 영현이가 사레를 넣었잖아. 네. 미적인. 어떤 그런 걸로 봤을 때 나도 약간 행행해 봤을 때는 복근의 어떤 미적인 그런 부분들, 매달려서 다리를 끌어올리는 동작에 이 복직근의 자극이 나는 되게 많이 온다라고 보고, 또 이것도 이제 중량을 우리가 밴드나 아니면 이런 걸 갖고 했을 때에 사실은 효과를 좀 많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플랭크를 할까 이걸 할까 고민을 했던 이유는 말 그대로 복근 하나 넣어야 된다. 근데 이제 플랭크는 스쿼트나 뭐 데드나 비슷하니까 다 이제 하니까 나는 미적으로 복근 운동에 빠지면 너무 서운하지 않을까. 와, 아, 끝까지? 응, 끝까지. 눈높이까지. 아, 저는 사실 행잉 레그 레이즈를 하진 않는데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동작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움직임 관점으로 많이 운동을 바라보는데 저희가 하는 하체 운동 대부분이 사실은 내 몸으로부터 다리를 약간 다 밀어내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이렇게 당기는 운동을 잘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치, 그치. 그래서 뭔가 저는 당기는 운동을 안 하면은 골반이 되게 불균형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긴 운동을 꼭 넣어줘요. 그 몸풀 때 밴드 가지고 하는 맞아요. 그런 거 많이 넣기도 하고 하고 사실 저는 중량도 치거든요. 저는 케이블 걸어놓고 이렇게 당기거든요. 그런 당긴 운동 되게 많이 해주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행잉 레그 레이즈가 사실 초보자분들은 그런 당긴 운동까지는 할 필요 없으니까 그나마 여기서 다 해줄 수 있는 운동이라서 어느 정도 좀 아 나머지 이거 형이 다 했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저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 그래.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와. 아. 근데 나머지는 무조건 겹칠 것 같은데. 무조건 겹치지. 네. 무조건 겹치는데 이건 하나 차이로 내가 이길 것 같다. 아, 그쵸. 형님 먼저 하셨으니까. 자, 할게. 네. 풀업. 저 하나 하면 끝나는데. 어? 그래? 네. 너가 하나 하면 끝난다고? 네. 풀업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형님은 뭐 때문에 이걸 꼭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등이 어떻게 보면 가장 나는 운동할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육의 어떤 그런 부위들도 너무 좀 디테일하고 좀 세밀하고 뭐 위아래 나누고 뭐. 근데 그럼에 있어서의 풀업과 바벨로우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나는 보는데, 등의 전체적인 데 자극을 가장 많이 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변형이 가능을 하니까. 아, 또 다양한 그치? 변형이. 그러니까 내가 뭐 상체에 기울기나 네. 아니면 이런 것처럼 뭐 그립이나 아, 그렇죠. 이런 거를 통해서 등을 했을 때에 이것만큼 좋은 건 없다. 그리고 내가 이제 최대 입시를 했으니까 이제 그때 턱걸이를 정말 많이 했지. 볼륨이 엄청 많고 그러니까 턱걸이 너무 많이 하니까 그 경험치가 무시 못합니다. 무시 못하잖아. 네. 그리고 나는 군대에서도 우리는 그 또 턱걸이를 해야 밥을 먹는 그런 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턱걸이가 일상이 돼버렸고 그래도 등이 뭐 약점은 아니다라는 그런 게 아 좀 영향이 있구나. 확실히 당긴 게. 저는 풀업을 약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등 운동 중에
약간 유일하게 치팅을 못 쓰는 운동이다. 나머지는 약간 좀 다 어떻게든 치팅을 좀 쓸 수 있고 하체를 개입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랩풀도 한번 좀 그렇고. 그치. 근데 뭔가 풀업은 물론 이렇게 뭐 발로 빵 차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는 정말 순수하게 좀 그치. 당겨야 되는 운동이다 보니까 이게 좀 좋은 운동 그리고 뭔가 머리 위로 손을 드는 것 자체가 맞아. 좀 좋은 운동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풀업할 때 이런 걸 신경 쓰는 것 같긴 해요. 보통 우리가 풀업할 때 약간 좀 가슴을 이렇게 많이 뒤집어 까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최대한 이걸 안 깔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하고. 그냥 그 배 복근 좀 잡아놓고 이렇게 그냥 올라가려고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방법.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많이 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등의 발달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를 좀 죽여놓고 최대한 다 당길 수 있도록 딱 수직 당기기 하려고. 사실 이 지금 영현이가 말한 이 정도 수준의 어떤 풀업은 약간 좀 상급자지. 왜냐면 일반 사람들가 만약에 뭐 대중들이 할 일이라면 의식적으로 이렇게 써야지만 당길 수 있는데 이렇게 당기는 거를 맨몸으로 10개 이상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포지션을 좀 바꿔가지고 해주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랩을 할 때도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네. 그 차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럼 형님 없을 것 같은 거 부르고 제가 완벽하게 이기면 되잖아요. 잠깐만. 네. 잠깐만. 네.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하나인데 그게 내가 있어서 같이 끝나면 어떻게 돼? 동점이야? 그러면은 동점으로 가시죠. 아 그래? 네. 런지. 저는 끝입니다. 사실 와, 런지 좀 약간 좀 근데 와. 저는 사실 이거 형님 때문이었어요. 아 진짜? 왜냐면 하체가 정말 이쁘고 멋지다고 생각한 사람이 마선호 선수님 그리고 이제 오아람 선수님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뭐라 할까 이렇게 맨날 봐요. 맨날 보면은 항상 뭘 하냐면 런지를 이렇게 딱 걸어놓고 이걸 막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 저걸 꼭 해야 되나구나. 사실 스플릿 스쿼트랑 런지랑 뭐 동작이 비슷하니까, 같잖아. 네, 비슷하잖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찌됐건 뭐 같은 동작을 봤을 때 나는 요즘에 스플릿 스쿼트를 더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따로따로 이제 하는데 뒷발을 나는 스텝박스에다가 항상 올려놓고 네. 해. 올려놓고 네. 뒷다리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네. 그냥 내려가는 식의 이런 운동을. 근데 요 앞다리의 넓이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요? 조금 좁게 할 수도 있고 넓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좀 말 그대로 좀 편하게 그냥 편하게 내 움직임이 좀 편하게 나오는 정도 그리고 내가 중량을 들고 했을 때 그 중량을 다룰 수 있을 정도가 나는 그냥 좀 좋다라고 보거든. 근데 이제 이 뒷발의 높이를 잘 해야 되죠. 이 뒷발의 높이를 막 어설프게 막 너무 막 높게 간다거나 맞아요. 사실 그러면 불편해지니까 불편하잖아. 그래서 딱 그냥 스텝박스 낮은 단계 그냥 그 정도에만 살짝 올려놓고 그냥 내려가는 정도. 그리고 이제 내려갈 때도 여기서 이제 뭐 상체 각도를 내가 네. 살짝 앞으로 숙여주냐 아니면 완전히 서서 가냐에 따라서 뭐 둥근을 좀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있을 거잖아. 네. 이것도 좀 분류해서 운동을 하는 편이야. 아예 그냥 상체를 세워서 그냥 운동을 하는 좀 뭐 대퇴사두에 좀 표정을 맞춘다 뭐 아니면 살짝 고관절을 조금 빼가지고 뭐 좀 뭐 중량을 좀 여기다 좀 실은다 이런 거를 좀 다양하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거지. 근데 정말 좋은 운동이긴 해. 하체 운동에는 스쿼트랑 런지 무조건 들어가야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예전에 많이 했던 게 이제 바벨. 네. 프리웨이트로 이제 스플릿 스쿼트 같은 거. 오케이. 아예 그냥 딱 걸어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딱 그냥 걸어놓고 이거는 뒷다리 안 올려도 상관없고. 네. 대신 중량을 좀 자꾸 올려야지. 올려서. 올려놓고 그냥 하면 이거는 어디 중량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 아, 여다리를 그대로. 그냥 얘는 그냥 와. 살아나려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아, 이거를 오케이. 내가 프리로 140까지 했었거든. 와, 한 다리를 한 다리다.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 정말 하체가 제일 힘도 있고 제일 그냥 사이즈도 좋았고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좋습니다. 그래서 하체 운동 런지 꼭 해야 됩니다. 꼭. 너 벤치를 안 넣었구나. 벤치. 너는 그 저기 뭐냐 깁스로. 와, 아 이거를 내가 무조건 있을 거라 생각했지 나는. 아 저는 벤치 프레스가 막 엄청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좋네요 제가. 예, 네, 좋습니다 여러분. 뭐 그럼 구독자 여러분 재밌게 댓글 남겨주십시오. 네. 마선호가 쏜다. 네. 닭가슴살. 와, 아 근데 이거 재밌다. 이거 되게 나 이거 아홉 가지 생각할 때도 되게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형님이 이 아홉 가지에 복근 운동을 넣은 게 와, 좀 약간 감동 먹었어요.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3대 운동은 당연히 이제 스밴드고 거기서 이제 뭐 5대 운동, 7대 운동까지 해서 나는 빅머슬 7 그 7가지 운동은 무조건 확정이었어. 아, 무조건 넣을 거야. 무조건 확정이었고 거기에 이제 나는 두 가지 추가를 뭘로 하냐 했을 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 7가지 운동은 다관절을 쓰고 이제 뭐 협응력을 다 기를 수 있는 그런 훈련이니까 그 두 가지를 더 추가라고 했을 때는 약간 또 이제 보디빌딩 관점에서 팔이 너무 아쉽잖아. 아, 그렇죠. 왜냐면 이제
뭐 딥스나 오버헤드 프레스나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삼두는 어느 정도 가져간다고 보는데 나는 이제 바벨컬을 넣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너가 얘기한 것처럼 플랭크를 넣을지 네. 행잉 레그레이즈를 넣을지를 진짜 고민하다가 네. 아, 그래도 이게 좀 그러니까 행잉이 더 좋은 것 같아. 행잉을 그래도 좀 넣는 게 나는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아 좋습니다. 근데 진짜 너는 약간 네. 하체 쪽으로 좀 몰빵을 했구나. 아,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냐면 약간 상체는 일상생활에서도 그 움직임만으로 약간 충분히 건강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너 지금 상체가 지금 너 봐봐. 네. 풀업, 네. 그 다음에 바벨로 네. 딥스, 인클라인, 인클라인, 사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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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밑적인 요소, 좀 밑적인 요소고, 네, 네. 그래서 약간 스쿼트 데드는 네. 필수적이니까 하고, 그다음 런지는 약간 앞다리, 노르디컬은 약간 뒷다리 느낌으로. 와, 나는 여기서 사레레가 좀 충격적이었어. 맞아요. 저는 오버헤드 프레스보다 사레레가 좀 더 좋다고 생각해서. 와, 아니 근데 아니 어떤 부분에서 나는 무조건 그거는 이제 힐링이 이거 진짜 약간 오버헤드 들어갈 줄 알았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선호 형님하고 각자가 좋아하는 운동을 빙고 게임으로 해서 총 한 9가지, 10가지 소개한 것 같은데 이 운동들이 운동 루틴에 없으시다면 반드시 한번 넣어보시고 이 운동들을 마스터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약간 오늘 들으면서 많이 새로웠고 아 이런 루틴은 나도 운동하면서 집어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또 어셈블리스 구독 많이 해주시고 또 채널 보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사드리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댓글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닭가슴살 뜬다. 안녕.